안녕하세요. 생일 축하해라는 말이 굉장히 많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여러분밖에 없어요. 고마워요. 제가 지금 이제 연습하고 중간에 나와서 이제 오늘 생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이제 브이라이브를 이렇게 켰어요. 아, 오늘 생일인데 생일 축하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도 항상 감사하고 저희 이제 컴백이 정말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부터 6일이죠. 6일 뒤에 이제 저희가 만나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저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는 아직까지도 열심히 이제 컴백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 11월 6일인데 제가 태어난 날이네요. 이렇게 생일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얘기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항상 그 다음 생일,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저에게 오는 생일을 이렇게 팬분들과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해요. 저희는 지금 이제 바쁘게 이제 6일 동안 또 열심히 달려서 빨리 팬분들을 만나려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진짜. 아마 보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아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 네, 너무 기대하면 안 돼요. 저희 진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꼭 알아줬으면 해요. 아, 그리고 제가 뭐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저께 이제 11월 5일이었는데 12시가 지나니까 딱 11월 6일이 되자마자 이제 현욱이 형이 제가 거실에 앉아있었는데 뛰쳐나오면서 야, 민혁아 생일 축하한다 이러면서 갑자기 막 엄청 세게 때린 거예요. 막 그런 얘기도 있었고 막 장난식으로 때렸어요. 막 등을 툭툭 치면서 야 축하해 축하해 이러고 멤버들 다 같이 와서 생일빵 이러면서 해가지고 근데 저는 무서워가지고 안 맞았어요. 땡큐. 그리고 정말 멤버들에게도 항상 감사하고 생일빵 안 맞았어요, 저. 그 다음에 또 제일 감사한 게 우리 팬분들이 또 저의 생일 축하를 해준 게 새로운 이제 느낌이고 새로운 이제 추억에 담긴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이게 앞으로 계속 쭉 이어졌으면 해요. 정말 저의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아, 미역국 이따가 집 들어가서 이제 멤버들과 같이 먹을 생각이에요. 아, 네. 생일빵. 네, 왜냐면은 맞다가 괜히 컴백을 못할 수도 있을까봐. 진짜 저희 6일 뒤면 이제 만날 수 있네요. 좀만 기다려요. 그리고 막 이제 막 받은 선물 있냐 이렇게 막 댓글에 있는데요. 어렸을 적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 이제 가장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학교 친구들이랑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끝나고 잠깐 놀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뭔 일인지 모르고 알겠다고 하고 이제 PC방에 있다가 이제 친구들한테 갔어요. 근데 교실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그래서 근데 그리고 창문도 다 원래 창문이 하야 되는데 검정색으로 다 막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장난치려나? 그래가지고 그 당시 생일인지 몰랐거든요. 그 당일날 해서 딱 문을 열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친구 한 명이 갑자기 놀래키면서 왜 안 들어가냐 그래서 들어가자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촛불이 이제 저의 길을 이렇게 딱 연결해주면서 막 풍선도 있고 들어가니까 근데 그때 친구들이 한 20명 정도 있었어요. 반 친구 굉장히 인기쟁이였죠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사진도 있긴 한데 핸드폰에 근데 핸드폰이 지금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때 딱 들어간 순간 근데 친구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돈이 또 없고 하니까 다 만 원씩 걷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신발이랑 옷 그런 거 사주면서
축하한다 하면서 사진 찍고 막 피자 시켜 먹고 제가 피자 사줬어요. 피자랑 치킨 먹고. 근데 지금 몇 시죠? 이제 8시 5분이구나. 아, 우리 디크런치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아, 여러분, 저 근데 갑자기 오늘 생일이라 그러는데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아, 그리고 저희 앨범 이번에 그 뭐지? 네앨 나오는 거꼭 많이 사서 봐주세요. 저 정말 잘 나왔고 저희 디크런치 멤버들 진짜 다잘 나왔으니까 꼭 사서 보세요. 진짜 이번에는 잘 나왔어요. 저희 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연습했고, 이건 생일 축하 노래가 아닌데, 잠시만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은 티크런치 민혁 생일. 혼자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다다다다다다다다. 민혁아, 오늘까지 잘 살아와서 고마워. 저 오늘 손? 아, 오늘 생일이니까 지금 제 오른쪽에 다리 보여요. 잠시만요. 지금 제 오른쪽에 이게 바퀴 보이는데 다리 보이는데 걷다 대고 한번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도 좀 할게요. 아니 나 말로 해야겠다. 우리 팬분들 항상 행복하고 그다음에 멤버분들 우리 디크런치 멤버들 다치지 않고 꼭 멋지게 성장해서 정상까지 열심히 달려요. 그리고 나도 건강해서 꼭 팬분들에게 멋진 모습 보여주고, 요즘 추우니까 진짜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앞으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나의 사랑 가족들, 팬분들, 영원히 사랑합니다. I love you.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생일인데 굉장히 생일 같지가 않네요. 뭐지, 이게? 하지만 이제 팬분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진짜 생일인 게딱 와닿아요. 지금 기분이 너무 행복해요. 막 오늘 집 가면 오늘 숙소 가면서 뛰어가야지. 아, 네, 저도 아이시티로 해요. 아, 진짜 빨리 만나고 싶어요. 저희의 이제 멋진 퍼포먼스와 멋진 곡과 저희 변화된 모습을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 앨범 진짜 꼭 봐주세요. 정말 잘 나왔으니까. 그 오늘 저를 축하해 주시는 분들도 다 개개인의 생일이 있으신데 앞으로 생일이 언제인지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개개인 이제 저희 팬분들의 생일 미리 축하드립니다. 블루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생일인데, 여러분, 저에게 뭐 혹시 추천해줄 만한 노래 있나요? 노래. 아무거나. 추천해주세요. 제일 빨리 보이는 걸로 할게요. 땡큐. I love you. 노래 추천이요. 노래 추천이 왜안 오죠? 아, 제일 먼저 본게 데이식스 선배님의 쏟아진다. 제일 먼저 보였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데이식스 선배님도 노래 정말 좋은데. 아, 펠리스.
아 그리고 저희 이거 들으면 생각나는 건데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팬송을 만든 거 아시죠 다들? 아 정말 마음에 들었으면 해요 여러분들. 진짜 저희가 생각 많이 하면서 다 같이 아홉 명에서 만들었거든요. 노래 굉장히 신난다. 이따가 뭐야 댄스룸 가가지고 크게 틀고 춤춰야지. 네 방금까지 이제 데식스미님의 쏟아진다였습니다. 빅스 선배님의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런 노래가 있었구나.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빅스 선배님의 태어나줘서 고마워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여러분 딱 6일 반만 기다려요. 그러면은 저희가 만날 수 있어요. 아 가사요? 하루 종일 나를 괜히 미워했겠지. 아직도 넌 나를 몰라 바보. 1년에 딱 한 번뿐인 너의 생일 잊을 리가 있겠어? 내 마음 그동안 표현 못해서 미안해. 쑥스러운 나봐 사랑한단 말 두 눈을 감아줄래? 축하해 Happy birthday to my love. 이런 가사인데 와 굉장히 와닿네요. 이따 또 이제 숙소 가서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그니까요 시간이 정말 6일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길 것 같아요. 좀만 기다려요 진짜. 아 지금 저희 멤버들은 지금 8명 멤버들이 다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 지금 열심히 달리고 춤을 추고 있는데요. 전 지금 중간에 생일이라고 이제 핑계대면서 이렇게 나와서 브이라이브 이제 보이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또 같이 있어야 또 힘도 나고 같이 있어야 또 마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또 저는 연습하러 떠나야 돼요. 시간이 정말. 하지만 좀만 기다려요. 저희 이제 6일 뒤면은 이제 뭐 얼굴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서로 얘기도 할 수 있고 팬사인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콘서트도 같이 할 수 있고 정말 기대가 되네요. 저의 인생의 추억과 팬분들과 함께하는 이제 생활. 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지금 오비 씨가 지금 빨리 들어오라고. 네 알겠어요. 저 이제 빨리 여러분 만나기 위해 연습하러 빨리 떠나볼게요. 미안해요. 오늘 생일 축하해서 정말 고맙고 항상 건강해요. 안녕. I love you. 빠빠. 안녕.